어제 질의에서 R&D 예산을 기존 발표보다 조금 더 확보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뭐 제가 확보했다기보다는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계속 과제의 복원 예산은 없고 추경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미흡한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면 꼼꼼히 살펴서 정말 제대로 된 R&D 예산과 정책이 마련되도록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국에는 R&D 예산 폭거 그리고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질의에서 R&D 예산을 기존 발표보다 조금 더 확보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뭐 제가 확보했다기보다는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재부 연구개발 예산 과장도 만나 뵙고 과기부와도 소통하면서 그래도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폭거로부터 국가 미래의 총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과제의 복원 예산은 없고 추경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미흡한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면 꼼꼼히 살펴서 정말 제대로 된 R&D 예산과 정책이 마련되도록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인 국정운영이 결국에는 R&D 예산 폭거 그리고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내년도 R&D 예산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R&D 예산을 29.7조 원으로 올해 대비 3조 2천억 원을 늘렸다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장관님, 그런데 제가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고물가 시대에 우리 장바구니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께서도 최근까지 함께 하셨던 연구 현장도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R&D 예산이 과기부의 주장처럼 R&D 예산 다 뜯어 고치고 어떻게 왜 다 하더라도 29.3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물가 상승률은 2.5%,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2.1% 예상하는데 이거 다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R&D 예산은 28.4조 원으로 사실상 1조 원 삭감되는 수준입니다. 장관님, 내년도 R&D 예산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제가 R&D 예산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 끊임없이 정부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능한 경제 정책으로 경기 침체 일으키고 부자 감세로 수십조 세수 결손 내고 모두 윤석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왜 R&D 예산을 역대급으로 늘렸다 자화자찬 하는 모습을 보면 연구자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근데 이 지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은요? 내년도 이후 2026년도, 2027년도 R&D 예산은 사실상 동결입니다. 26년도 R&D 예산 30조, 25년도 대비 1.1% 증액, 27년도 R&D는 30조 3천억 원, 26년도 대비 0.8% 증액, 28년도 R&D는 30조 5천억 원, 28년도 대비 0.7% 수준 증액입니다. 지금 고물가가 뉴노멀이 되는 상황에서 올해 눈 가리고 아무식으로 내년만 증액을 하고 명목상 R&D 예산은 그 이후 쭉 3년간 동결됩니다. 실질 R&D 예산은 사실상 삭감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가 총 지출 대비 5% 수준의 R&D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게 당초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그 국정과제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린 꼴이 아닙니까? 과기계와 연구 현장에서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이 커지다 못해서 각혈을 할 지경인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R&D 예산 증액을 추진하면 과기부가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예, 꼭 필요한 것은 부탁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말씀하신 계획은 사실 좀 계획에 좀 불과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국가 R&D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책임자로서 꼭 필요한 예산은 여러 형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년도에서 26년도 중기재정계획 운영 수준 맨 처음에 발표 당시 33.2조 원이었는데 그 수준으로 R&D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어쨌든 그냥 단순히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선도형으로 즉 선진국이 하는 형태의 R&D가 될 수 있는 예산으로 꼭 효율화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가 총 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R&D 예산 목표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이처 인덱스가 지정했던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윤 장관님께 또 다른 질의가 중요한 질의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네 국가과학기술연구원 NST 이사장 선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아마 이 후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ST 이사장 모집 공고문의 자격 요건에 보면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경우를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참 황망한 보도가 있는데 이번에 추천된 3배수 3인의 후보 중에 한 명이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식 전 의원을 NST 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 2개월 전인 6월입니다. 그때 당시는 NST 이사장 공모 절차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 보도가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추천 공모가 김영식 전 의원을 내려꽂기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을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연예 관리하는 NST 수장으로 임명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불문율까지 어겨가며 전직 국회의원을 NST 이사장에 안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NST 이사장에 지원하신 김영식 전 의원께서는 얼마 전 5월에 과학기술인 정치인으로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라는 SNS 글을 쓰십니다. NST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는커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그 족쇄가 결국 출연연들에게 씌워지지 않겠습니까? 김영식 전 의원은 R&D 예산 폭거 당시에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옹호했던 인사입니다. R&D가 성과 하나 없이 보여주기식 쇼, 이권 카르텔이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김영식 전 의원입니다. 이 발언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의 R&D가 성과 하나 없이 보여주기식 쇼였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 대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3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 듣고 있습니다.